어렸을 때 소풍 갔을 때 보물 찾기에 어떤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만든 앱입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과 회식이 있다. 그러면 회식 가기 전에 근처에서 소주 한 병 무료 쿠폰을 잡아서 가서 맛있게 안주를 시켜 먹은 다음에 무료 쿠폰을 보여주면 소주 한 병이 무료인 셈입니다. 그리고 치킨집이나 피자집에 가기 전에 콜라 한 병 무료 쿠폰을 잡아서 가서 피자를 아니면 치킨을 맛있게 먹은 뒤에 콜라 한 병 무료 쿠폰을 보여주면 콜라 한 병이 무료인 앱입니다. 전국 어디서나 위치 기반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고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든지 활용 가능한 앱입니다. 네, 사용 방법 중에 아까 말씀드린 뭐 소주 한 병이나 콜라 한 병 이외에도 우리 동네 햇살 과일 아저씨가 여러 과일을 띄워놓습니다. 그러면 사람들이 아파트에 앉아서 수박이나 참외 등 과일을 클릭해서 그날 시세를 확인하고 밑에 자동 주문 전화로 연락하면 배달이 되는 구조입니다. 또 하나는 저희 집 근처는 학원가인데 학원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중학생, 고등학생에게 상담을 하면 5,000원 문화상품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. 수많은 학원 중에 그 이벤트를 진행하는 학원에 문화상품권을 잡아서 아이들이 줄을 서서 상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. 저는 평생 국어선생으로 살면서 아이들한테 시와 소설만 가르쳤는데 문득 아이들에게 콜라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 중년들에게 소주 한 병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보물찾고 같은 앱을 만들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생서포터지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. 마침 이제 당선되어서 공모전 거금을 받아서 보물찾고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요즘 뭐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꿈과 열정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저처럼 현실화시킬 수 있는 후배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후배님들 꿈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 보십시오.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